자, 다음엔 우리 참으로 2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조민영 씨가 함께합니다. 귀여운 여인. 우리 형님 또 오셨습니다. 모든 맞습니다. 노래를 복식으로 배로 부르십니다. 잘 어울리시죠? 귀여운 여인 부르십니다. 네. 갈까요? 시작할까요? 네, 잠시만 좀 기다릴까요? 네. 자, 우리 반갑습니다. 네. 야, 어제보다는 배가 더 나오신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많이 들어갔어요. 아, 많이 들어갔어요. 아, 어제, 오늘을 위해서. 약간 여기 다이어트를 하셨군요. 네. 토는 안 나지만 어제보다는 사이즈를 많이 작아졌어요. 네. 아, 어제와 같은 이게 귀여운 여인. 네. 뭐, 이렇게 또 귀여운 느낌의 노래를 고르신? 귀엽게 생겼어요. 아, 그래, 그래. 어떻게 귀엽게 생겼어요? 귀엽게 생겼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결혼을 하셨죠? 미혼입니다. 아, 진짜 미혼이에요? 예. 네,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. 어디, 어디, 어디? 야, 저기 두 분 계시는데. 네. 그래요. 네, 어떻게 지금 나이가? 41살. 아, 41살. 41살이면 78년생. 아, 말띠. 네. 자, 뭐, 하지만 이제 결혼 계획은 어떻게? 천천히. 천천히. 그래요. 뭐, 천천히 하세요. 이렇게 일찍 할 필요 없습니다. 네. 지금 시간이, 오후 7시니까, 한 오후 11시 정도 하세요. 네, 오케이. 됐어요? 준비됐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귀여운 여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함께 호응해 주세요. 아싸, 불타는 이 기분 그녀가 좋아. 매력 있는 그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워. 사랑에 흠뻑 빠질 것 같은 처음 노래방 이러면 안 돼. 어쩌면 좋아. 이 말 어쩌면 좋아. 앵두 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.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.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. 아싸, 하노란 이 기분 그대가 좋아. 너무도 아름다워. 사랑에 흠뻑 빠질 것 같은 첫눈에 반한 그 여자. 이러면 안 돼. 어쩌면 좋아. 이 마음 어쩌면 좋아. 하지 말아요.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.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.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.